사랑과 봉사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먼 타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펼친 나눔 봉사 활동 현장,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느 때보다 더 몸과 마음이 움츠려드는 겨울. 소외된 주변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여기저기 펼쳐지고 있는데, 자신이 가진 재능과 봉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국경 초월 나눔 봉사단을 만나본다. 3, 4, 5 모여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 이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궁금한데. Yeah, we've come to volunteer with these children because they don't have parents and we have lots of free time. So I really enjoy. And also, I miss my little nieces. So this reminds me of playing with my nieces. So that's why I come.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아이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 보이는 봉사자들. 반면 첫 대면이 어색한 아이들은 멋쩍은 기색이 역력한데,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짝꿍이 되어 시작한 행복한 만남. 봉사자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만남과 함께 정말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저희 작년 한 6월부터 같이 외국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굉장히 봉사활동하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좋아하세요. 짝을 이룬 봉사자와 아이들의 자기소개 시간. What's your Michael? Yeah, Michael. What's your name? 어색했던 시간도 잠시. 따뜻한 정이 그리웠던 아이들은 해맑은 미소로 다가왔다. Definitely the language barrier has challenges, but that's one thing I really like about volunteering. Even though it's sometimes hard to communicate, you can still understand people's hearts when you volunteer, and you can still work together to and share the love and heart, and you can understand that without words. 오빠, 언니, 누나들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놀려고 왔어요. 기분 좋아요? 네! 아,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기분 좋아요? 네! 그럼 여기 어디? What's this? 말은 통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들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더없이 멋진 친구가 되었을 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외국인 봉사자와 아이 모두 하나가 되어 신나는 율동에 맞춰 흥겨운 시간을 이어나갔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새록새록 정도 함께 커져가는데, 천사 같은 아이들의 눈빛과 따뜻한 가슴으로 소통하는 시간, 봉사를 하며 얻게 되는 부분이 더 많아 감사하다는 이들의 마음가짐에 나눔엔 국경이 없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다. 좋아요. 오늘 만든 거 감탈이 좋아요. 이거는요, 언니 오빠들하고 활동을 지난 19일 또 다른 봉사 현장. 설을 맞아 외국인 봉사자들이 특별한 나눔을 준비했다는데, 도착하자마자 두 팔을 걷어붙인 봉사자들. 각자 청소 도구를 들고 능숙한 솜씨로 구석구석 청소해 나가고, 매번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에 특히 신경을 쓴다. 할머니 할아버지인 게 도와드리러 가야 되는데 뭐 갈까요? 그렇게 물어봐서 저도 그냥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뭐 어르신들께 선물을 설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건강하시고 계속 기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먼 발치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봉사자와 할머니, 애틋해 보이는 모습. 우리
전에 보셨었어요? 예. 우선 전에도 자주 오셨어요? 먼저 내가 봤거든. 우리가 내가 같이 놀았다고요. Good to see you too.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힘껏 봉사하고 싶다는 외국인 봉사자의 말처럼 정성을 다해 뒷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청소를 마쳤다. 외국인들도 다 당신의 고향을 생각할 텐데 이게 한국에 와서 봉사하니까 더 고맙고 감사하죠. 뭐 점심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점심 여러 가지로 이루시고 말할 수 없이 고맙고 감사하고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오늘을 위해 준비한 공연이 시작됐다. 많이 듣던 낯익은 멜로디, 익숙한 노래를 부르는 봉사자들. 서투르지만 오늘을 위해 시간을 쪼개 연습을 해왔다는데 가사를 하나하나 떠올려가며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일 터. 내가 사랑하는 발음은 좀 어색하지만 어르신들을 감동시키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이런 데까지 오셔서 이렇게 탐게 오셔서 또 이런 봉사를 해주시니 너무 우리는 감사하고 나이 먹은 우리로서는 너무 긍지로 젊어지겠어. 어? 맞네. 너무 기뻐서 진짜 그냥 행복하는 거예요. 진짜. 애들 웃음 보니까 되게 즐거웠거든. 다시 오고 싶어요. 진짜. Our efforts to promote peace in the world, and so we try and do things every weekend, and try and bring people of many different cultures together to try and share our talents and skills in the community and make the community a better place. 더 이렇게 사회를 더 따뜻하고 정말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저희들 회원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찾고 또 이렇게 문화 교류를 하면서 또 정말 세계가 하나가 되는 또 그런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지혜. 비록 언어, 문화는 다르지만 함께 나눈 그들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크고 따뜻했다. 오늘 이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한 발자국 더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따뜻한 마음을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길 기대해본다.